인류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30년이 지났지만 우크라이나는 물론 인접국인 벨라루스도 아직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벨라루스의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 등에서 방사성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순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에서 45km 떨어진 벨라루스의 한 목장. 지난 2014년부터 50마리의 젖소를 키우며 하루 2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Нас близость радиации не настораживает. То есть молоко по норме проходит, проблем никаких. 하지만 AP 통신이 국립 민스크 위생 전염병 센터에 의뢰해 이곳 우유를 조사해 봤더니 암 등을 일으키는 방사성 동위 원소 스트론튬 92, 벨라루스 농업부 기준치보다 무려 10배나 더 검출됐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벨라루스는 낙진 피해를 당한 2,200제곱킬로미터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470개 마을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농업국가인 벨라루스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커 오랫동안 비워놓았던 땅을 최근 들어 다시 농장으로 만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Можем купить у себя в магазине молоко, мясо, не превышающую дозу, но с моей точки зрения все равно опасное для здоровья. 전문가들은 벨라루스 정부가 방사능 발암 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Отмечается рост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Вот она и сейчас нарастает. Была некоторая плата, она и сейчас увеличивается. 상황이 심각하자 세계보건기구 WHO까지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Radiation effects and the development of cancers and the effects on the region are something which go on over a long, long period. So we haven't seen the end of it.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무려 30년이 지났지만 우크라이나는 물론 인접국까지 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지순판입니다.